이쪽으로.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. 여기요? 손님인데 상속으로 모셔야 돼. 편하게 성님답게 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부시객 제작본부장 고아인입니다. 앉으라. 너네 남의 집 처음 오면서 빈손으로 왔네? 네?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어? 이미 선물은 두 손 넘치게 드린 것 같아서 빈손으로 왔습니다. 부족한 것도 없으실 것 같고 해서요. 그래, 잘 왔다. 밥 먹자. 자리 게 별로 없죠? 아닙니다. 재벌이라고 뭐 다른가? 한국 사람 먹는 거에 똑같지. 그치? 맨날 스테이크에 캐비어 먹는 줄 안다니까? 넌 맨날 그런 것만 먹잖아. 내가 언제? 가끔 먹지. 가끔. 상무님? 많이 드세요. 고상무님, 내가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시를 할까? 아닙니다. 월급 받고 한 일인데요, 뭐. 마인드도 좋네. 월급 받고 한 일. 그러게요. 우리도 대행사나 차릴까요? 어, 그럴까? 그 월급 나도 줄 수 있으니까 한나가 괴롭히면 언제든 연락해요. 원하는 만큼 줄게. 어? 그 전에 저한테 말씀하세요. 본사 마케팅 전무 자리도 있으니까. 광고쟁이가 대행사에 있어야지. 가긴 어딜 가? 인사이동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. 승진하면? 자, 좋은 날이니까 한잔 할까요? 불편할 텐데 우리가 너무 오래 잡아뒀죠? 아닙니다. 그만 가보겠습니다. 박 차장! 예, 회장님. 술 마셨는데 네가 운전 좀 하라. 괜찮습니다. 또 보자.